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호남의 뿌리를 둔 기업이 쇠락하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 그룹은 이사회를 거쳐 아시아나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제출했습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호는 핵심 계열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되고 나면 금호 그룹에는 금호 고속과 금호 산업 등만 남게 되고 자산 규모는 11조 원대에서 4조 원대로 60% 이상 축소돼 재계 25위 대기업이 중견기업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영향이 컸고 문화와 스포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뭐 상실감이랄까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상징성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금호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면서 지역 인재 등용의 길이 좁아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협력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룹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 경영의 그 틀을 벗어나서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 다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946년 광주 택시를 시작으로 한때 재계 7위까지 올랐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경영진의 잇단 실책으로 회사 졸림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